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지수장 후반 들어 다시 밀리면서 오늘도 1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하루 반짝 강세 보였던 창투사 섹터도 오늘 일제히 약세 보였고 IT, 2차전지, 철강주들의 약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와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20%, 오늘은 거의 8% 정도 빠졌는데 좀 OLED 그쪽 종목이죠.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하는 업체죠. 뭐 저는 올해 IT 업황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OLED 쪽으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뭐 항상 이제 매년 올해라고 말을 했지만 대형 OLED 시장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신규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뭐 특히 이제 삼성뿐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으로도 여러 다국적 기업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안정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급락세가 나오는 것은 꼭 HB 테크놀로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IT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플레이 우려감들 때문에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IT 업종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대만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도 지금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IT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HB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하락을 좀 크게 좀 맞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OLED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주의로 보시나요? 안전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틀 동안 30%가 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가격적인 측면에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 한 번 4월 말에 1차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온 것이라서 저는 반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로 보시는 건데, 그러면 반등 가능성을 좀 어려울까요? 찾기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700원이면 정말 잘 나와봐야 오늘 시가 언저리 한 3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열어놓아야 되고, 그 이후는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의 수익이 적은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수준일 것이다 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인데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역시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두산 밥캣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경기 민감주,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이 조금 더 컸어요. 왜냐하면 그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의 확대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굴삭기 수요는 계속해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 투자에 대한 어떤 굴삭기 수요, 또 이런 채광, 채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굴삭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자재 관련돼서는 저는 시황은 여전히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바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 오늘 다만 이제 하락을 한 부분들은 시장이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 블랙록 투자 자문사 쪽에서 지분이 한 5%대에서 4%대로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5.19에서 4.11로 한 1% 정도 지분을 좀 줄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약간의 그 두산 밥캣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안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장비주들이 하락했지만 두산밖에서는 오히려 선방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블랙록의 지분 감소 소식이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하락에 그쳤다는 얘기는 물론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HB 방금 보여드린 네. HB 테크놀로지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하락을 하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